골키퍼 보폐계 심서연 김도연 임선주 김혜리 중원에 이소담 이세은 이민아 그리고 전방에는 장슬기 엘리 네넴 선수가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중원에서의 그런 힘이 느껴지 최소미 서현수 중원에 이정은 김윤지 권은솜 그리고 전방에 문미라 여민지 이현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오늘 네넴과 엘리 두 명의 선수 모두 선발 출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수원도시공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경기 초반은 소유하는 그런 장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아~ 뒤로 빼주는 과정. 자, 엘리가 가져왔습니다. 네! 슈팅! 막아냈습니다. 천원을. 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네. 새 있게 움직이고 있어요. 뭐 전방으로 갈 때 그리고 이제 또 내려올 때 이 선수들 간의 간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WK리그가 아프리카 TV에서도 핫이슈에 선정이 됐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선취골이 들어갔습니다. 스코어 1대 0입니다. 네, 지금 엘리 선수가 정말 한참 동안 득점이 없었거든요. 네. 네. 아, 지금은 확실히 자신의 장점인 헤더를 네, 득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그 타이밍에 득점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심서현 선수의 크로스 그리고 엘리의 헤딩. 자, 전반전에 이렇게 엘리 선수의 득점과 함께 스코어 1대 0, 한 점차 리드하는 현대제철입니다. 네, 확실히 지금 오늘 제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좌우를 굉장히 넓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원의 수비수들이 약간 딸려 나갈 때 그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현대제철은 이번 시즌 경주한 수원에게 홈에서 패배를 했는 아, 지금 잘 끌어냈습니다. 여민지 슈팅! 네! 오!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스코어 1대 1. 아, 지금은 정말 센스 있는 슈팅이었어요. 네. 이 공을 이 전방 압박이 이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전방 압박을 통해서 공을 끊어내고 그 이후에 김민정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슈팅을 시도하는 아, 정말 센스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낸 여민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김민정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여민지. 오늘 박기령 감독이 여민지 선수의 활약을 네. 기대를 해달라 또 이렇게 경기 전에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네. 아, 패스를 완벽하게 끊어냈고요. 네, 그 끊어낸 이후에 슈팅까지의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김민정 골키퍼가 반응할 새가 없었던 다시 뒤쪽으로 살짝 빼줬습니다. 이세은 크로스 반대편 오, 헤딩 좋아요. 자, 슈팅까지 들어갑니다. 들어갔어요. 스코어는 2대1이 됐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다득점 경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반전 20분도 채 되지 않아서 자, 총 3골이 나왔고 결국에는 장슬기 선수가 또 한 번에 리드하는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정말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선수들이 적재적소에 서 있었고 그 자신의 위치 그리고 정말 동료들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고려한 그런 모든 그런 장면들이었어요. 지금 이민아 선수가 뒤로 흘려주는 거, 이 킥부터 시작해서 이 엘리 선수가 떨궈주고 그리고 이민아 선수가 뒤에 있는 장슬기 선수에게 내어주는 것. 아, 이것까지 정말 완벽한 팀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인천 현대제철 선수들이 박스 안쪽에서 이 제공권 굉장히 우위를 또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원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자, 중앙에서 이소담 자, 직접 드리블 짧게 이민아 자, 측면 연결 김혜리가 높이 올라왔습니다. 크로스 네. 뒤쪽 슈팅 들어갑니다. 또 한 번의 득점. 스코어는 3대1이 됐습니다. 아, 장슬기 선수가 뒤에서 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아, 지금 정말 대단합니다. 자, 장슬기 선수의 또 한 번의 득점. 그러면서 멀티골을 기록하는 장슬기입니다. 네, 오늘 정말 이 크로스를 활용한 이 득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엘리 선수가 계속해서 점프를 떠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 선수에게 쏠린 이 시선을 정말 이 시선을 쏠리게 해놓고 뒤에서 장슬기 선수가 그 낙하 지점을 찾아내는 이런 정말 완벽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슬기 선수의 이 별명이 또 웰시콕이 아니겠습니까? 꿀냄새를 기가 막히게 네.
맡으면서 오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가고 있고요. 자, 측면에서 빠른 스피드. 안쪽 짧게 컷백. 네, 뒤쪽 흘려줬고요. 슈팅! 자, 센스 있게 흘려준 뒤에 마지막에 또 한 번 슈팅을 가져갔던 장슬기인데 이번에는 높게 또, 네, 오른쪽에서 다시 한 번 김혜리가 달려갑니다. 아, 자, 좋아요. 얼리 크로스 슈팅! 슈팅! 골이 아니군요. 네. 네. 아. 자, 패스를 끊고 나오는 수원도시 공사. 하프라인 근처 패스 연결 여민지. 아, 패스 시도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조금 길게 빠집니다. 네, 지금 이 공격진에서의 그런 패스 플레이가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이제 골대와 가까이, 조금 그렇게 생각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도시공사, 오른쪽에 인천현대제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원도시공사로서는 이 후반전에 소미가 있는데요. 두 명 사이 뒤쪽으로 내줍니다. 장슬기 오른발 크로스. 네, 또! 자, 지금은 네,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네, 지금 이 엘리 선수의 점프력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타점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엘리 선수가 이제 축구를 하기 전에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네, 자, 뒷공간. 네, 그리고 좋아요. 이현영 반대편. 네. 아하, 마지막에 임선주가 몸을 날려서 막아냈는데요. 측면에서 여민지 왼발 크로스. 네, 반대편 좋아요. 슈팅. 자, 박스 안쪽에서 김윤지가 슈팅을 시도해봤는데 네, 거리가 상당히 좋은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측면에서 공간이 넓은 위치, 그리고 오른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아크 정면까지 왔고요. 네, 왼발 슈팅! 전환을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네, 지금은 조금은 체력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미라의 패스. 아, 마지막에 김혜리 선수가 영리하게 수비를 해줬고요. 네, 깊숙하게 임선주. 네. 아, 마지막에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이정은 크로스 안쪽. 아하, 아, 마지막에 헤딩을 한번 시도해 봤는데요. 앞에는 서예진이 있는데요. 아, 개인 기량으로 따돌립니다. 네, 뒤쪽 컷백 반대편 슈팅 높게 떴는데요. 자, 이번에는 휘슬이 울렸습니다. 상황이 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자, 박희영 오른발 슈팅.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박희영 안쪽 투입. 이소담 슈팅. 네. 자, 기습적인 슈팅이 한 차례 나왔는데요.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쪽 이소담 아크 정면 최유정. 네, 슈팅! 슈팅! 오! 오!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중앙으로 왔지만 이것을 네, 잡아내기 수원도시 공사는 윤현주 선수와 정수현 선수가 투입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만 전환을 골키퍼로서도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최유정. 네, 안쪽 좋아요. 들어왔어요. 최유정 스텝 오버. 스텝 오버 이후에 슈팅! 슈팅!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도 굉장히 자리들을 정확하게 잡고 있어요. 터치가 있었고요. 이메리 선수가 넘어지면서 또 한 번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문미라 선수에게까지 경고 카드가 나왔는데 오늘 카드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경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막판 굉장히 조금 과열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지금은 김혜리 선수가 네, 넘어졌고 통증을 호소하는 과정 속에서 우선 주심이 종료 휘슬을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3-1. 결국에는 인천현대제철이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경기 초반부터 굉장히